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잘 종목들을 선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X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원료시설을 생산하는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뜨거운 상황이고요. 재룡전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좋은 호실적을 내게 주가가 반응하면서 9%대 상승세. 반면에 SK케미칼은 이틀째 급등했다가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6% 하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차장님 어떤 종목을 좀 먼저 볼까요? 재룡전기. 재룡전기요? 네, 우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번 주 주초에 좀 많이 뜨거운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변압기를 본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변압기에 대한 어떤 수주 그리고 이제 오더 양이나 그리고 이제 판가 이 부분만 3박자만 맞으면은 이 재룡전기의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게 저는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66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이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이제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9억까지도 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원래 이 그전에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재룡전기의 3분기 영업 이거 최대 80억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뭐 하지만 이제 3분기도 잡혀야 될 그런 수주 잔고가 이 4분기로 이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때는 3분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재룡전기는 미국에 어떤 수출하는 부분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판가가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한 2020년 중반에 이 변압기의 이 평균 판매 단가가 한 13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뭐 3배, 4배까지 이 변압기의 가격이 올라갔고, 그만큼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대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 올랐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진이나 여러 가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 재룡전기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원자재 뭐 가격 변동 추이에 따라서 이 판가 부분이 또 변동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수주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향하지 않는 한은 이 판 가는 그대로 일정 수준을 이상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마진 부분은 계속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룡전기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도 보면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거의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인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좀 급등하고 있고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실적으로 실적주로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신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라는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매수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봤을 그렇게 좀 이 생각을 좀 바꾸셔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전제는 실적에 의한 신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약간 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한 목표 주가 10% 정도로 해서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룡전기 먼저 급등하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 실적 뒷받침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은 충분히 좀 올라탈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한 기 재룡전기 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가 5.38%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상승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3.7% 상승세,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ABL 바이오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좋습니다. 우선 영업이익이 한 189억, 뭐 작년 대비해서도 한 30% 이렇게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이 8%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상반기 때는 거의 16%대의 영업이익 유지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3분기 때는 8%로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저는 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에 대한 낙폭이 컸던 부분을 이제 만회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오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3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어떤 뭐 텐트폴 이런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작 원가가 좀 많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약간 떨어졌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뭐 이제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에서의 그 진출하는 부분이 좀 다양화됐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많은 어떤 플랫폼에 뭐 진출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신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 이 플랫폼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넷플릭스도 지금 계약이나 여러 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플랫폼의 다양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이죠. 해외 쪽에서의 만드는 작품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강하게 좀 제작을 하고 또 애플 TV에도 좀 하고 있는데, 뭐 더 픽 더 프라이즈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시즌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현재 69,100원 네. 정도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뭐 75,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에 75,000 돌파하면 추가적인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소량만 어떤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75,000 넘었을 때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물론 추가적인 매수로 비중 좀 늘리는 과정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라는 부분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목표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라는 부분이 주가를 차익 실현한다. 딱 굳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어떤 그 포트 조정이나 비중 조정 이런 부분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6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종목.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좀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동유럽 폴란드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1.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니켈 가격은 오르면서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이 폭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니켈 관련 테마가 1.6% 상승, 반면에 MLCC 테마는 1.5% 하락세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 세 가지, 오늘 화제가 되는 테마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으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우선 뭐 니켈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역시 뭐 양극재 쪽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극재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양극재와 음극재 이 두 소재에 대해서 생산을 박차를 가하고 성과가 나오는 기업이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IRA 법안이 어떤 특정한 맥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그 잘 미국이 원하는 그런 기업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맞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골자거든요. 네. 한마디로 지금 현재 뭐 수직 계열화도 그렇고 이 포스코케미카 또 공급망도 잘 구축이 돼 있죠. 뭐 말 그대로 이제 그룹사 이 포스코 쪽에서의 원재료에 대한 조달 부분도 용이하게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자본력 같은 경우에도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가장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이 소재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광물의 뭐 채굴이나 채련 같은 경우에도 잘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용이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양극재 부분 수익성도 뭐 좋은 부분이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니켈 관련 급등,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저희가 연관 지어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뭐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일맥상통할까요? 실적 받쳐주는 뭔가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 그렇죠. 어떤 사상 최대의 1조라는 그런 매출액 부분 네. 같은 경우가 나오는 상태에서 주가 반응을 하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네. 다른 이제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그리고 뭐 흑연이나 여러 가지 뭐 비철 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극재 기업들과 어떤 PER을 동종 PER을 동종 기업의 PER을 비교해서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주가가 이제 7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하지만 네. 조정 같은 경우가 적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률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목표 주가를 당연히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대 26만 원 이상, 27만 원까지도 제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오히려 오늘 조정받았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역시 이것도 신고가 매매 관점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고가 기록했고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니켈 테마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좀 살펴보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평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고가 행진에 한번 동참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포스코 케미칼까지 마지막 테마 새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돈이 되는 수급 새끼 세 종목을 한번 잘 추려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